갤러리에 나온다고? 그렇다니까. 혹시 누구들이 부탁한 건 아니고? 아니야. 아니, 우리가 빨리 취직해야지 엄마가 신경 안 쓴다고. 오히려 회장님이 부탁을 하더라니까? 제발 일좀 해달라고? 그게 다 엄마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 요즘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고맙긴 한데 누구들 실수하면 안 된다. 은배 끼치면 안 된다. 서로 다 아는 처지에. 어휴, 당연하지. 나 잘할 자신 있어. 나도? 내 누나, 그 갤러리 테크니션 거 어때? 나랑 좀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 응? 아, 왜? 넌 우리가 갤러리 나가는 거 불편하냐? 설마, 누나 왜? 아유, 그게 아니라 좀 걱정이 돼서. 아우, 걱정하지 마. 우리 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누나 얼굴에 먹칠하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갤러리 관장인가 뭔가 하는 그년 갤러리 나가면 만날 거 아니야. 당연하지. 잘 됐어. 내가 일로 복수할 거야. 본때를 보여주자고. 누구들 그런 여자 상대할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알았나? 어머, 알았어. 알았어. 영준 씨, 나야. 저기, 영준 씨가 갤러리 인수하면서 언니하고 정철이 갤러리에서 일하자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회장님하고 다 얘기된 문제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리고 우리 마음이니까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편하게 생각해줘. 그래, 잘 자. 엄마, 너 어때? 괜찮아? 엄마, 나는 어때? 그래. 아무튼 실수하지 말고 일들 잘해라. 더 많은 오빠애가 있을까네. 좋기는 좋네. 일타쌍피로 그냥 둘 다 한 방에 직장 해치운 나이가. 누나, 형아, 안녕, 안녕. 안녕. 여보, 저 축하해. 정우야.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언니 늦겠다. 얼른 가자. 그래. 얼른 가봐라. 안녕하세요. 갑시다. 가자. 엄마 갔다 올게, 이모. 그래, 안녕. 그래. 아이고, 고마. 니한테 오빠야는 구세주다, 구세주. 기분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기사, 니 자존심에 쪼매 쪽 팔리기는 하재. 자식들이 놈들처럼 뻔듯하면은 이런 도움은 안 받아도 되는 일 아이가. 엄마, 나도 출근할래. 출근할래. 그래, 수영 갔다가 성당에 출근하자. 응. 언니, 진짜요? 그래. 오빠야가 순지 백수 자식 둘이나 취직을 시켰다 아이가. 말씀 출신이 뻔하겠지. 애들 막내일 안 시키면 다행이지. 오라버니는 갤러리인가 뭔가 나간다는데 거기서 무슨 막내를 해. 사람 사는데 막내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 형님 진짜 물건 잡았네. 물건이다 보니까 물건의 봉에 구세주지. 아, 시끄러. 그만해. 예? 당신 질투야? 왜 화를 내고 그래? 아,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지금 화냈잖아. 형님 사랑하는 회장님한테 질투하냐고. 그래서 이혼 도장 안 찍어주는 겨? 이 옆에 내가 또 시작하네. 밥만 떨어지니까 그만해. 뭘 그만이야? 내가 없는 말 했어? 당신 빨리 사실대로 말이오. 오시라, 또 시작이다. 사랑하는 거는 좋은데 사랑이 무슨 손바닥 뒤집는 놀이도 아니고 싸웠다 붙었다 하루에 12번 변덕을 부리도 그게 사랑이가? 언니, 원래 사랑은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겨.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싸우겠어? 당신 빨리 사실대로 말이야, 응? 오영순 인생에 사랑은 윤자 너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진짜요?
쇼, 또 이런 쇼는 없네, 없어. 어? 정철 오빠 출근했어? 어. 옷도 예쁘게 입고 갔어. 어디로? 그건 몰라. 정철 오빠 드디어 직장 생기는 거야? 하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아? 그럼요. 직장이 있어야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결혼? 정우도 윤지랑 결혼한다. 결혼한다. 아니, 최 작가님, 그건 오해예요. 이번에 새로 오는 이사장이야말로 얼굴마담이죠. 차영준 작가 잘 아시잖아요. 나서기 좋아하고 항상 튀고 싶어하고 심심한 건 못 견디는 스타일. 그래서 이사장직도 일부러 맡았나 봐요. 길게 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요, 저야말로 최 작가님 작품 가장 먼저 기다리는 최고의 고객이죠? 네, 한번 제가 찾아뵐게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와요. 뭐 하는 짓이야? 김 관장, 인사하지? 여긴 우리 갤러리 커피숍과 기념품샵 맡아서 운영해줄 오정희 씨. 그리고 저긴 새로운 테크니스트 오정철 씨. 뭐라고? 아침 연속극 엄마도 예쁘다에서는 당신의 소중한 엄마의 이름을 찾아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과 사연 그리고 엄마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엄마 자신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